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명 독재당선은 나쁘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 독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치하면서 특별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합니다. 예외의 구체적 예시는 없습니다. 그저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 당대표를 한다고 해도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이재명 대표만 가능한 맞춤형 당원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이 대표는 당원 위의 존재, 초당원적 존재가 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는 1인 독재 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 꼽으려 자리를 만드는 위인 설직은 들어봤어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당을 만드는 위인 설당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야말로 국민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개딸당, 제명 독재당이란 표현이 왜 나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극성 당원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